전현희 의원님. 우리 장관 법무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이하영 부지사가 지난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와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옆에 있는 창고라는 공간에서 진술 세미나가 반복적으로 진행됐고 또 연어 파티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하영 부지사가 진술했던 연어 파티, 술 파티, 증인들 회유하는 그런 내용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수 있는 쌍방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지검 근처에 있는 무슨 영어 광교점이라는 음식점에서 결제가 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바로 이하영 부지사가 말한 연어 파티를 통한 증인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입증해 줄수 있는 정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연어 외에도 쌍방울 법인 카드가 이 김성태와 박용철이 수원지검에 출정한 날에 집중되어서 카드가 사용되어 있는 그런 내역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연어 파티나 진술 파티가 있었고 증인들이 출정할 당시에 쌍방울 카드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을 볼 때에 이하영 부지사의 진술 세미나, 연어 파티 혹은 진술 회유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상당히 입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관해서 법무부에서 해당 검사를 지금 감찰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술 세미나나 연어 파티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 확인한 내용으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감찰을 보고, 해보셨나요? 사실 파악이나 감찰은 출사를 사실 확인을 해보셨나요? 해서 수원지검에서 자료를 다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카드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지난번 이화영 지사가 여기 나와서 증언할 때는 6월 18일, 19일 날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언론에 공개된 카드는 날짜가 전혀 다른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세미나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출정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저희들 지난번에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다 드렸지 않습니까? 아, 그게 그 자료가 그 자료지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석 위원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자, 오늘 지금 그 의사 일정 제 15호, 18호, 19호를 보면 이제 특검이 있는데요. 검토해 보셨죠? 예. 예, 저도 보니까 우선 지금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 문제가 다이세건다 여당한테는 후보 추천권을 주지 않았고 야당과 또 야당 교섭단체, 야당 비교섭단체만 추천권을 줬습니다. 상당히 이게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에 몇번그 국회를 통과했지만 재의결 요구에서 폐기됐고 지금 이제 세 번째인 것 같은데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제 이런 문제점 등등 해서 재의결 요구를 했지만 통과되지 않았고 그러면 뭔가 좀 개선이 되어서 그 법안이 발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전혀 시정되지 않았어요. 우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물론 다수 의석이니까 본회의 통과는 될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장관님께서 이게 국무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똑같은 법률안에 같은 내용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반복해서 지적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새로 발의한 내용조차도 기존에 저희들이 위헌성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동일하게 반복돼서 발의되고 있어서 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뭐라고 겁니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도 않고 이게
재의결 요구해서 통과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 저는 이게 국정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난 토요일 날 그 민주당에서 아주 대규모 뭐 규탄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총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 다수 절대 의석을 점유한 원내 일당이 장애로 나간다는 것은 그 목표하는 바가 우리 헌법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분은 현 정부 규탄이라고 하지만 전국에 총동원령 내리면서 머릿수로 유력을 과시해서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거는 이재명 무죄라는 여론을 조성해서 11월 15일, 25일 선고 예정된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속셈입니다.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예. 이제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법부의 판단도 대중의 여론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1월 9일 날에는 민노총, 11월 16일에는 시민단체 이 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목표는 말은 규탄이고 특검이지만 사실은 지금 선거에 아니 선고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이재명 무죄라는 여론을 조성해서 압박하려는 속셈입니다. 사법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노차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법부는 여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각자 독립적인 재판을 하는 것을 저희들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선 법관들을 두루 만날 때 모든 법관들이 자신들의 어떤 사법적인 독립성을 믿고 지켜봐달라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 주실 것을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법무부 장관님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어쩔 수 없이 이게 드는 수사 경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아주 필요한 최소한도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깎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른 걸레에서 더 짤 것도 없다. 그리고 또 21년도에는 거의 한계점까지 왔다. 이제 그런데 이거를 지금 뭐 전액 감액할 수도 있다는 것 네. 예. 저는 이게 검사 탄핵의 연장선상에서 특정 수사를 이유로 정말 필요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사 경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저는 보복 표적 삭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기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 지금 이제 특활비가 있는 다른 부처가 있어요. 경찰도 있고 해경도 있고 감사원, 공수처, 국회, 국세청 있습니다. 그러면 다 동일한 심사 방식 기준으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활비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좀 말씀 좀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 특활비 집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최소한 견제와 감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전현희 의원님께서 그다음 또 위원장님께서 미리 전액 삭감이라고 공언을 하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특활비라는 게 수사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국민에게 절실한 그런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마라 하는 의미로도 저희들인데 들리기도 합니다. 1회 특검 비용보다도 적은 예산입니다. 특활비 전국 검찰의 1년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 추산해보니까 1회 특검 비용이 거의 100억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72억이 전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이렇게까지 저희들인데 편성을 안 하겠다고 공언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들 고민이 많이 되고 저희들 나름은 법에서
지침으로 그다음에 법원 판결에 따라서 특활비의 본연의 그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료를 열심히 내려고 주장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하시니까 달리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참 고민되고 망설여지고 그렇습니다.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장관님 그 법원 판결 취지대로 맞춰서 자료를 안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재부에 편성 지침도 있고 집행 지침이 있는데 그 집행 지침에 따라서 한 것도 아니라는 지금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유일한 관리 감독 기관이 국회에서 보자고 하는데 그걸 안 내놓으시니까 그 정성래 위원장님께서 계속 그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대금에 다른 의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요. 그때 추가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청 특활비 보니까 특이하게 이번에 마약 수사를 두 배 이상 늘렸네요. 마약 수사 줄어들다가 왜 마약 수사 특활비가 늘어났을까? 이게 이상합니다. 다른 거 특활비 줄이다가 보니까 뭐 늘리고 싶은데 늘릴 게 없으니까 마약 수사 그냥 하나 늘린 거 아닐까요? 이게 지금 마약 사건이 많습니까? 뭐 있었죠. 아주 중요한 사건. 이 정권이 찍어 눌러버렸죠. 마약 수사 좀 하려고 하니까. 백혜령 경정을 찍어 눌러버린 그런 짓을 하려고 이 또 찍어 누르려고 이 특활비 주는 거 아닙니까 혹시? 특활비 제대로 썼습니까? 지난번에 증인 김선웅 기자 6만 건 검토했는데 단 한 건이라도 제대로 썼으면 자기가 기사를 쓰려고 했답니다. 단 한 건도 제대로 쓴 걸 못 봐서 기사를 못 쓰고 있답니다 지금. 보십시오. 코웨이 공기청정기 렌탈비 처리하고 파리바게트 할로윈 케이크 샀고 다음 보여주시죠. 전출기념 단체 사진 찍었습니다 특활비 가지고. 그리고 국정감사 우수 검사 격려로 50만 원 주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특활비 가지고 사적으로 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 아닙니까? 게다가 가장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뭘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명품백 수수 무혐의 그리고 주가 조작 무혐의 했죠? 법무부 장관님 예. 10월달, 9월달, 10월달, 8, 9, 10월달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가 얼마가 내려갔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이 무혐의하고 성과급 파티한 거 아닌지 매우 궁금합니다. 온 국민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무혐의하고 성과급을 도대체 얼마나 주었을까, 얼마나 받았을까 한번 자료 내보죠. 검찰에 성과급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과급, 국정감사, 우수검사 성과급을 주었어요. 이렇게 이걸 보면서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 네. 성과급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 자체가 검사들한테는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금 뭐 아까 10월달 무슨 사건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혀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건데 자, 법무부 장관님 예, 좀 말씀드릴 제가 지금부터 조언을 드릴게요. 네, 법무부를 위해서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우리 법사위에 있는 예산소위 위원들도 그 정도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시고 그런 사전 설명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입증되지 않는 예산은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